예.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에피소드가 대략 대여섯 개 정도 되죠. 그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이거 제가 이거 정말 혼을 담아서 혼을 담아서 만든 그림인데, 요것들을 지금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거는 좀 냅두고, 이전에 이미 녹화해서 올린 부분 있잖아요. 그걸 먼저 한번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런 다음에 요것은 또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딱 보니까 그림이 뭔가 간결하고 명료해 보이지 않나요? 그런데 이걸 또 설명드리면 더 헷갈릴 거예요. 이전에 올린 강의만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몇 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. 우리 팀 주피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. 그게 뭔지를 조금 2, 3분만 얘기를 할까요? 그래서 향후 진행 방향이에요. 진행 방향인데 지금 이게 문자열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네요. 네, 팀 주피터는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것 같습니다. 뭐냐니까 향후 계획인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이 사이클JS죠. 사이클JS 그리고 콜백 들어가고 엑스트림 톨백도 들어가요. 요것들은 이미 에피소드를 제가 벌써 몇 개, 대여섯 개 올렸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만만찮은 주제예요. 요것들이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한데 이해하려면은 머리가 조금 아픈 단번에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처럼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아유 한참을 고민을 해야지 아 이게 이렇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이걸 녹화를 다 끝낼 거예요. 이걸 끝내는 이유가 이거랑 좀 쉬운 라이브러리 리액트 JS 같은 게 있었죠, 그죠? 있고 그리고 더하기 하는 게 낫겠네요. 더하기 해서 또 더하기 뭘 하느냐니까 파이어스토어라고 하는 이게 몽고DB죠. 몽고DB와 같습니다. 이거. MongoDB의 온라인 버전입니다. MongoDB가 뭔지는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리고 몇 가지 또 기술을 좀 더 몇 가지 기술들 조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갭이라고 하는 갭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하고 다음에 오픈에시 캠퍼스 OC 그죠? 그리고 글로벌 오토노머스 트래픽 예 그죠? 요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좀 코딩을 잡아 나갈 겁니다. 잡아 나가는데 요걸 우리가 하다가 좀 막힐 거 아니에요? 막히는 부분들은 해외의 개발자들 그러니까 개발자들과 논의하면서 진행. 해외 개발자로 해서 뭐 별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있나요? 사이클JS 쪽에 있는 부분들이죠. 여기에 사이클JS 여기 이쪽에 있는 친구들. 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콜백이니 톨백이니 다 만들고 있는 친구들인데 몇 명 되지도 않아요. 한 5명밖에 없어요. 활동적인 거. 국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참여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. 상당히 두드러져요. 여기서 바로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할 겁니다. 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하다가 막히게 되면 저 친구들이 사이클JS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굉장히 해박한 말 그대로 탑클래스예요.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탑클래스 개발자들이죠. 탑클래스 개발자들과 진행을 해서 우리 지금 이 시점이 4월 말인데 5월, 6월 늦어도 6월 말까지는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그래요. 욕심입니다만 6월 말까지 결과물 도출하고 결과물이 도출된 다음에 팀 구성 우리 팀 주피터의 법인화 교육 법인화죠.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교육청에 요 우리가 만든 요것들 있잖아요. 요걸 만들면서 이 만드는 과정을 녹화를 하잖아요. 이 녹화한 것들을 교육 콘텐츠로 그리고 OC 같은 경우 시스템이죠. 시스템으로 공급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. 단순 명료하죠. 그래서 지금 우리 팀 주피터가 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. 강의 녹화 올라가는 것들 팔로우 하셔가지고 그리고 요 녹화는 대략 4월 말 정도면 이달 말이면은 녹화는 거의 끝날 거예요.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실제 코딩 작업이 들어갈 테니까 그 코딩 작업에도 동참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
학습하고 그 다음에 코딩에 참여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이죠. 법인의 주주나 혹은 임직원으로 참여 5회 그냥 간단명료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